제가 살이 쪄서 이게 잘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죠. 좀 타이트하신가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오, 뭔가 벌써 전사가 된 느낌인데? 뭔가 전사 게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거? 장난 아닌데? 아, 그럼 지금 이미 상영원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네네. 얼마예요, 이게? 저희가 네. 미국 달러로는 네. 500불 정도 판매하고 500불 정도? 한국에서는 네. 60만 원 정도. 아, 60만 원. 그럼 한국에서 구매가 되는군요? 네네. 5년 전에 왔을 때도 그때 BFX를 이렇게 스타트 하실 때 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때도 막 이렇게 볼 때 해보고 싶다 막 이랬었는데 이게 벌써 상영화가 됐군요. 너무 멋있습니다. 뭐 자꾸 뭐 드륵드륵 하고 여기 잠깐 뭐가 와. 오, 좋습니다. 이걸 집어. 이게 쏠 때 진동이 팔에도 오고 여기도 오네요. 지금 느껴보시면 반동 피드백이 엄청 쏠 때. 아, 반동 기준으로. 그럼 이게 다른 피드백. 이게 그러면 샷건이 이거 엄청 크게 오겠네. 네네. 오, 이게 확실히 아까는 다다다다 느낌인데 이거는 한 번 치면 뒤 돌아보시면 네. 빨간색은 이제 같은 경험인데 햅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햅틱이 있고 없고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햅틱이 있든가 하다가 안 하니까 심심해. 예를 들면 이거를 잡아서 아까는 샷건을 이게 샷건 느낌이 안 나네. 이게 햅틱을 안 하니까 아까 여기서 샷건 느낌을 딱 해서 주면 이 샷건은 연속으로 칠 수가 없어. 몸이 간지러워서. 그렇네요. 재밌습니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그치 재밌네요. 자, 이번에 주사를 찍고 여기다가 주사를 꽂아요. 꽂는 거 짜증 없이 뭐야 이거. 빼봐. 느낌 있네요. 좋다. 이렇게 당겨서 이게 텐션이 느껴집니다. 이게 자, 잡고 이렇게 해서 보십시오. 이게 제일 재밌네. 이게 실제로 가상 양궁하는 느낌이 진동으로 있어서 이거 연습 이걸로 연습한 다음에 실제로 됩니다. 이제 조금 탄착군이 바뀌기 시작했어. 앞에 있는 아바타가 네? 그 밀어낸 아바타거든요. 그러네요. 네. 맞는 느낌을 이제 느껴보실 수 있어요. 아, 제가 직접? 네네. 아까는 반동 피드백이었어요. 네. 지금은 그렇네. 여기가 이렇게 울리고 여기가 울리고 그렇네요. 안녕. 여기도 진동이 오네요. 우와, 신기해라. 온몸을 제가 안마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게임을 하면 확실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VR이 이게 느낌이 없을 때는 되게 하다 보면 심심하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한데 이게 공감각적으로 느껴지니까 확실히 좀 재미있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 기계 자체 이거에 바로 연동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네, 그냥 블루투스 페어링이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으로 지금 벌써 이렇게 200개 넘는 게임에 메타퀘스트랑 스팀 VR에서 진짜 어쨌든 이게 5년 만에 이렇게 보는 회사가 이렇게 꾸준히 뭔가를 해서 상용화 되는 것 자체가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홀로렌즈랑도 다 되시는군요. 네, 글러브는 그렇구나. 글러브가 콜로렌즈이면 재밌겠네. 확실히 핸드 트래킹 네. 컨텐츠에서는 이제 컨트롤러가 없으니까 네네네. 버튼 눌렀을 때 그쵸.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실제로 콜로렌즈 키면은 가상 키보드 쳐도 이거 쳐지는 건가 안 쳐지는 건가 느낌이 되게 없는데 컨텐츠 좀 실감나게 즐기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가상에서 아바타랑 또 이제 네, 위미라고 하는 장비를 지금 끼고 있는데 이걸 끼면 실제로 어르신들이 걸을 때 좀 힘드시잖아요. 근데 힘드신 거를 아주 쉽게 도와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재활용 장비로 쓰시기도 하고 실제로 이걸 끼고 운동을 하면 4-5일 정도 하면 그러면 실제 이제 걸을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살찐 도기자님께 필요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일단은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단단하네요. 상당히 단단하게 묶이고 있고 네. 이거 무슨 제가 로봇이 되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 이제 허리나 이런 데서 상당히 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죠? 이걸 지금 찼더니 약간 여기가 약간 이렇게 좀 굽혀지는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무게감이 확실히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기능을 켜고요. 기능은 크게 두 개예요. 어시스트랑 네. 리지스트, 엑서사이즈 모드예요. 아, 네. 그러면은 어떤 걸 먼저 해볼까요? 뭔가. 이건 어시스트 모드예요. 한번 걸어보세요. 네, 무릎에 좀 힘이 쫙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 이게. 걸으시기 시작해야지 도와줘. 이게 걸을 때 실제로 여기를 앞 이렇게 눌러줘서 이거 언덕 올라가거나 이럴 때 훨씬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걸을 때 여기를 당겨줘요, 이렇게. 당겨주네, 이렇게. 엑서사이즈, 운동하는 모드가 있나 봐요. 네. 이건 반대로 네. 저항을 해주는 거예요. 저항을. 아, 이거는 걸을 때 오히려 힘이 좀 들어서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허리 운동하고 할 때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걸을 때 아까는 이렇게 미는 느낌이었고 지금 이렇게 당겨줘가지고 좀 더 힘을 써야 돼, 내가 운동을 할 때. 좀 더 힘을 써서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물속에서 걷는 느낌. 아, 물속에서. 그러니까 진짜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어르신들 힘들면 물속에서 이렇게 걸으면서 다리 운동시켜주잖아요. 그런 느낌이 상당히 드네요. 다시 걸으기 전에 이제 좀 네. 체감하는 게 달라. 오, 이거 엄청 빨라졌어. 달리기도 될 것 같아. 달리기도 될 것 같아. 갑자기 잘 되네 이게. 오, 이게 확실히 아까는 연습을 해가지고 무거웠는데 지금 그렇게 하니까 마치 이제 모래주머니 차고 있다가 모래주머니 뺐을 때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확실히 뛸 때 이게 가볍게 도와주는 그런 느낌 확실히 나네요. 그죠? 좋네요. 오, 이거를 그럼 다시 운동 모드를 하면 이러다가 그럼 이제 다시 그 뭐야 차는 것 같은 느낌 들겠죠? 오. 오, 그죠? 저항감이 확실히 있어. 저항감. 갑자기 아까처럼 안 뛰어져. 무겁네. 오, 이거 한 하루에 한 30분 정도씩 하면 확실히 운동이 될 것 같고, 이 뭐야 그 정말 이제 집에서 이제 수영장 못 가시는 분들은 이거 활용해봐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혹시 가격이 설정이 됐나요? 가격이 이제 네. 곧 출시하거든요. 2월 달에 출시할 거예요. 네. 가격은 290만 원 정도예요. 290만 원. 네. 그래도 이거 소비자가 충분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허리 안 좋으시거나 연습하실 때는 충분히 운동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도와주는 거니까 네. 아, 이거 제가 볼 때는 효도용, 예, 효도용 상품으로 하나씩 좋을 것 같다. 예. 일단 저희 아버지가 요즘에 허리가 안 좋으셔서 걸을 때 맨날 이러시는데 아 이거 하고 연습을 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개선이 돼요. 네, 이거 10개월 V자입으로 할 수 있으면 아, 나중에 하나 사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2월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2월에 출시되니까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충분히 또 운동 효과도 있고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게가 확실히 있고 모터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운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이제 차는 방법을 좀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부부끼리 이렇게 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트레이닝 센터에서 오픈해가지고 거기서 네. 좀 체험을 하고 익숙해지면 BTB로 이제 판매를 시작하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트레이닝 센터들에서 이제 오픈하시게 되세요? 거기서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개인 판매를 시작할 것 같아요. 이따가 허리 안 좋으시고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한번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멋진 제품이었습니다. 네. 아니, 안경을 쓸 틈이 없어요. 안경을 쓸 틈이. 왜냐면, 요게 너무 재밌는 게 많이 있어서, 일단 안경을 좀 벗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AR, VR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렌즈만 만드는 게 우리나라 스타트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레티널이라고 하는 회사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봤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를 뭘 보여주는 것 같고, 실은 제가, 여기를 2019년에도 한번 본 것 같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이 렌즈 자체의 기술을 만드시는 회사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진강시 네. 스마트 글래스에 들어가는 이 광학 모듈, 광학 렌즈를 전문적으로 네.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 그럼 지금 이거는 데모를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은 스마트폰에 연결을 해가지고 네. 있는 화면을 3D로 딱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데모입니다. 그럼 제가 이걸 끼면 3D로 좀 보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한번 껴볼게요. 예. 자, 오! 재밌네! 오! 오! 이게, 잠깐만. 이게 참, VR, AR은 이게 나만 보니까 신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설명하기가 어려워. 근데 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좀 심도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렇게 깊이감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눈에 지금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 지금 토성이 이렇게 움직이고 가운데도 이렇게 도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심도를 표현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컨텐츠 회사가 뭘 만들고 그 VR 기기 이걸 끼면 이런 심도가 하드웨어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이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에서 여기랑 쓰는 뭐 모듈 같은 게 있어요?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OS 단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네. 그 사이에 뭐 일종의 게임 엔진 같은 그런 프레임워크들도 다 같이 제반 환경이 구축이 네. 됨에 따라서 네. 그 위에서 편안하게 이제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치실 수 있도록 여기에 이렇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움직이면 여기 움직이는 따라 보이나요? 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지금 제 앞에는 해롱 이렇게 나오는데 되게 재밌네요.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이 렌즈 자체에 뭔가 기술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사실은 진강윤씨 네. 스마트 글래스는 네. 이제 광학기가 사실 핵심 부품입니다. 네. 스마트폰도 디스플레이가 핵심 부품이라면 광학기를 어떤 걸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전력, 그 사용 가능 시간, 네. 그리고 뭐 무게, 그리고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아주 가볍고 네. 작고 전력 효율이 높은 광학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여기 밑에 하단 거울로 빛을 쏴주고 이 하단 거울이 다시 이 바 형태의 미러로 쏴주면 네. 이 미러를 통해서 디스플레이의 가상 화면이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LED가 있고 예. 이게 이렇게 비춰서 다시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럼 여기에 있는 거울로 비치는 거예요? 여기 예, 여기 밑에 있는 거울을 한번 막고 여기 바 형태로 네. 이렇게 사람 눈에 아 이렇게 추가되는 형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추가되는 형태고 이게 그럼 여러 개로 돼 있는 게 뭔가 홀로그램이나 뭐 빛의 반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 더 넓은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 열을 사용한다고. 그럼 이게 안경알이 좀 두껍나요? 그렇게 하려면? 안경 저희가 이게 6mm 네. 정도 됩니다. 6mm? 네. 아, 6mm면 뭐 괜찮네요. 그래도 네. 그 눈 안 좋은 사람들 끼는 정도는 되는 것 같으니까. 예, 그리고 이게 플라스틱 재질이다 보니까 네. 또 튼튼해가지고 그리고 가볍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6mm여도 네. 무게적으로는 그렇게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상당히 가벼워요. 예. 이거는 지금 뭔가 뭐 메시지 뭐 이렇게 나오긴 맞습니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AR 스마트 글래스가 향후에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지 메시지도 지금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아, 생각보다 되게 선명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게 또 오 선명하네. 지금 제 앞에서 문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브라이언이 어 do you know where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럼 제가 나중에는 뭐 햅틱 같은 걸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예, 햅틱도 하고 네. 보이스도 하고 요즘 생성형 AI 결합해서 챗GPT랑 이렇게 놀면 재밌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 옆에 지도가 나오고 근데 되게 놀라운 게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상당히 선명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그 지도를 표현할 때 3D 입체의 느낌이 상당히 심도 있게 잘 나오네요. 이거 나중에 그럼 밝기 조절이나 커스텀이나 이런 건 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뭐 보이스 인식도 되고 네. 그리고 뭐 진짜 허공에 네. 터치도 되고 그런 기능들을 그럼 이제 예. 어차피 여기서 파시는 건 이 디스플레이 모듈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사서 뭐 예를 들면 AR, VR 하는 데든 아니면 햅틱 센서 하는 데들이나 목소리 하는 데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내 네. 기업과 일본 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네. 그럼 이게 실제로 그런 회사들에 지금 들어가서 상용화가 좀 되고 있어요? 예, 되고 있고 이번 네. CES에서도 네. 그 모레쯤에 사실 네. 또 공개를 하시는 고객들이 여러 곳 아 어느 나라에? 네. 제가 한국, 네. 일본, 대만, 미국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랑스러운 이 핵심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네요. 결국에는 이걸 하려면 이 뭐라고 그래나 이 평광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거울들을 네. 현재는 말씀 주신 대로 네. 이 거울들이 보이지만 네. 그 거울들을 안 보이게 만드는 게 네. 저희 다음 스텝입니다. 그래서 진짜 거기까지 가면 정말로 이제는 드래곤볼 스카우터가 필요 없네. 진짜 레알이네. 진짜 레알. 이제 예전에는 이게 선명하지 않아서 아쉬웠는데 지금 오히려 너무 선명해서 현실이 현실 같지 않아서 아쉬운데 결국 그게 여기에 있는 몇 개의 이 이제 금들 이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데 정말로 이것까지 없어져서 완전한 유리 형태가 되면 이거는 게임 체인저가 확실히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AR, VR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실제로 배터리 효율이나 이런 거는 괜찮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사실은 지금은 유선이라서 네. 조금 뭐 데모를 봤을 때 이게 불편한 거 아니냐 하시는 네. 고객사분들이 계신데 네. 사실은 무선으로도 이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봤을 때 네. 경쟁사들 제품으로는 한 30분 정도 무선이 간다면 네. 저희는 네. 효율이 높아가지고 네. 뭐 2시간, 3시간 정도도 사실 이제 사용 가능하다는 계산이 그래요? 나와서 그럼 저 경쟁사 대비해서 가격은 가격이 그 가격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보통 저희가 다른 진영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네. 정말 유리 반도체 기판에 네. 유리 웨이퍼에다가 나노 단위 패턴을 만들다 보니까 가격이 비쌉니다. 수율도 안 나오고 근데 저희는
플라스틱 사출 공법을 활용해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네. 네, 그래서 이런 정말 일반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모듈, 프로젝터 렌즈 모듈 만드는 그런 진짜 전통적인 방식으로 렌즈를 찍어내니까 붕어빵 뜯듯이 그냥 찍어내니까 단가 낮추는데도 훨씬 유리해서 보통 그래서 스마트 글래스 광학계가 네. 사실은 뭐 성능도 성능이지만 네. 비싸서 정말 스마트 글래스로 네.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서 네. 플라스틱으로 해내신 게 어떻게 보면 또 아주 좀 그 엄청난 기술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네요. 저희는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 유리로만 했어야 됐는데 네. 이거를 플라스틱으로 해낸 것 자체도 상당히 대단한 기술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효율적으로 여러 개를 대량으로 뽑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아주 좀 입체적으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19년도 찾아주신 이후로 네. 20년도에 전 직원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 플라스틱 할까 말까 굉장히 어려울 텐데 야. 그때 선택이 오늘의 결과물을 나왔습니다. 아니 정말 오랫동안 계속 계셔가지고 꾸준히 잘하셔서 역시 멋지네요. 이제 자 홀로커넥트라는 상품이고요. 이게 홀로그램을 아주 쉽게 만들어주는 프로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서 카메라로 그냥 찍을 건데 그냥 찍은 내용들이 실제로 제가 그냥 DSLR 찍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입체감 있게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I'm social team and I'm from Hotel Victor City. Yes, Renfield 4. Oh, it's very special. Google here. 이제 어떤 키워드나 문장을 입력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3D 객체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를 아까 스캔해놓은 그 공간상에 이제 원하는 곳에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사람처럼 내가 어떤 내 방을 세일즈해야 되는 판매자라든지 네. 아니면 어떤 올리브영이나 이런 소규모 매장의 어떤 주인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품의 어떤 이벤트나 그 프로모션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띄워놓는다든지 아니면 광고를 여기에 배치를 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확장현실 공간, 디지털 공간을 만들 수 있다. 현실 공간을 기반으로 하고 이제 전문 장비가 없어도 내 모바일이나 태블릿으로 만들 수 있다가 장점이고 지금처럼 이제 에어비앤비 이제 게스트예요. 네. 투숙자. 제 게스트가 방문을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카메라로 이 공간을 쭉 비춰봤을 때 호스트가 만들어 놓은 그런 컨텐츠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웰컴 어떤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내 이제 숙소 근처에 어떤 맛집 정보들 예를 들면 대중교통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디지털로 이렇게 띄워놓게 되면 이제 그것들을 증강현실로 이렇게 보면서 조금 더 이제 사용자가 이해를 쉽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세탁기나 식기세척기를 어떻게 작동을 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정보성 혹은 뭐 광고성 혹은 어떤 재미를 위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만들려면 아무래도 이제 외주를 쓴다라거나 전문 엔지니어들 전문 장비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고 한 달에서 두 달 이상은 최소한 걸리게 되는데 저희 솔루션을 이용을 하면은 한 100평 정도 되는 실내 공간이다 이러면 최소 30분에서 최장 1시간이면 이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하나의 공간에서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서 하는 약간 메타버스형 컨텐츠 비즈니스를 더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직방처럼 뭔가 내가 한번 이렇게 파는 이걸 잘 만들고 세일되면 또 다른 계속 랜드를 만드는 쪽에 집중을 하시는 거지 그게 좀 사실 저희가 이제 그런 네. 유저 툰들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네. 실제로 저희의 컨셉은 예를 들어서 2D 시장이 뭐 캔바라든지 피그마처럼 네. 이런 2D 이미지를 제작해주는 플랫폼처럼 확장현실 공간을 누구나 편집할 수 있는 툴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사용자들은 네. 뭐 내가 필요한 컨텐츠들은 제네 AI라든지 아니면 네. 현실 공간을 3D 스캔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업무들을 비전문가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일단 포커스입니다. 실제로 이 앱은 언제쯤? 지금 개발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세일즈를 시작을 할 생각이고 네.
저희가 현재까지는 B2B 대상, 네. B2G 대상으로 매출을 계속 일으켜 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최종적으로 B2C 컨셉으로 이제 전환을 이제 거의 네.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태블릿 가지고 지금 저희가 네트워크가 끊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면 제일 좋은데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본들은 모두 마무리가 됐고, 3월까지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버전으로 다 이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네네. 어우, 너무 재밌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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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